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이번에 촬영 뭐 할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요? 고민이라는 당시 SSF샵에 들어가서 놀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결제를 하려던 것이 하고 정신 차려서 가격을 봤는데 얼마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퍼펙트 떠올랐죠. 이거다. 핑거게임 에피시디 랜선 왜 박아줘? 아울렛이 전 시즌 거라서 뭐라면 되죠? 8만원 한도 내에서 컨셉 맞춰 착장짜리 컨셉이 뭐죠? 내가 굶었던 올해 여름. 맞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어떻게 미션들은 잘 수행하셨나요? 어떻게 지냈냐고요? 어떻게 잘 수행하셨냐고. 잘 수행하셨나요? 아 연휴요? 어. 아니 연휴 때 연휴에. 미션 잘 하셨어요? 미션을 아, 에어컨 빵빵 틀면서 집에서 수박 하나 입에 넣고 손가락 쇼핑. 저 잘 했어요. 이 보고 아울렛 들어가서. 제가 마음에 드는 상품 보고 장바구니 딱 넣고 아울렛에 제가 했던 것 중에 안 팔렸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싹 사긴 뒤에 또 골라 남았죠. 저도 처음에 한 게 있었는데 차마 누르진 못하고 좀 예, 예쁜 거 한번 골라봤어요. 그럼 어디 얼마나 본인 컨셉에 맞게 예쁜 옷을 담아서 한번 보러 갈까요? 가시죠. SSF샵에서 여기를 누르시면 온라인 아울렛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예쁘고 가성비 넘치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으니 다들 눌러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시즌 오프 제품들이라 재고 수량이 모자랄 수 있으니 서두를수록 더욱 좋겠죠? 서두르세요. 가위보. 자. 가위보. 가위바위보. 여름에 입기는 좀 쪄죽을 것 같긴 한데 멋진 룩이요. 네, 옷 갈아입고 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컨셉은 제주 아일랜드로 떠나는 저만의 작은 바캉스 컨셉입니다. 원래는 제주도로 이제 휴가를 떠나려고 했는데 휴가를 못 떠나니까 그 휴가의 어떤 마음과 기쁨과 약간 아쉬움을 다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레고. 저는 약간 원래 여름에도 곧 죽어도 블랙 이런 스타일인데 그냥 좀 덜 심심하게 튀어 보일 수도 있는데 여유 있어가지고 편할 것 같은 걸로. 네, 편하지만 시크한 느낌. 편식이네요. 시크. 응, 편식. 그럼 저도 갈아입고 와보겠습니다. 제가 좀 네이비 컬러에 관심이 많아서 네이비 믹스에다가 약간 뉴트럴한 컬러톤에 셔츠 같이 코디해서 제가 원하는 컬러가 과연 잘 왔을지 한번 입어보고 예쁘면은 이제 여러분들께 추천도 드리고 하려고 골라봤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이 옷들을 봤을 때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더 예뻐서 특별전에서 제가 한번 입고 싶은 대로 골라봤고 여름이긴 한데 에어컨 있고 회사에선 좀 추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거든요, 가끔씩. 그래서 근데 너무 더우시면 저는 지금 다 꽉 여며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되게 디테일도 제가 좋아하는 싸게 단추로도 예쁘게 되어 있고 아래까지 내리면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바지도 사실 제가 좋아하는 디테일이 많아서 여기 비조 디테일도 보시면 되게 예쁘게 사실 이 턱이 좀 깊게 들어가 있어서 어려워해서 사람들이 손을 잘 안 갔을 거라 예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 디테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입어봤고요. 그러면 아울렛에서 품목들이 엄청 많을 텐데 컬렉션 옷인지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저는 근무를 하잖아요. 아울렛에서 무조건 가성비 그리고 디테일이 좀 고급스러운 거 그런 류를 찾기 때문에 일단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자신이 롱을 입을 건지 미디를 입을 건지 기장부터 선택을 일단 하는 편이고요. 디테일이 나눠지면 컬러를 저는 선택을 해요. 저는 약간 미색 종류 좋아하니까 미색 컬러를 좀 셀렉을 하면 나머지는 다 걸러지니까 이제 약간 이런 멀건한 색들만 많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좀 멋있는 것들을 좀 선택을 하면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죠. 왜냐면 페이지가 몇십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그거 다 보다가는 지쳐서 쇼핑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돈도 안 써요. 53,800원. 평소에는 스팀 게임을 사지 않았을까? 게임 타이틀 하나 살 돈으로 한 착을 맞출 수 있답니다. 제 제주도 바캉스 룩인데요. 티셔츠랑 데님 셔츠와 그리고 악셀 이렇게 사쿠시백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제주도 바캉스를 갈 때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다. 활동성 있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가 아울렛을 쇼핑을 하면서 제가 했던 티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것 좀 제가 심혈을 기울였는데 안 팔린 거여가지고 2년 전 거거든요. 요 지금 컬렉션을 준비할 때 어떤 테마가 썸머 댄스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냥 댄스를 딱 쓰기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 같아서 DAN 엔터 CE 이렇게 썼는데 사람 다 단세로 읽어가지고 셔츠 같은 경우는 데님으로 되어 있는데 또 요 팬츠 같은 경우는 앞에 워싱이와 뒤 워싱이 달라서 반전의 어떤 느낌도 줄 수 있고 또 밑단도 그냥 처리가 안 돼 있고 한 번 롤업이 된 다음 스티치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 또 이렇게 저희 작은 소지품들 여기 보이세요? 핸드폰, 마이크, 지갑 이런 애들을 둘 데가 없잖아요. 되게 거추장스러운 토트백이나 이런 거를 들면 또 여행하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또 적당한 사이즈의 사쿠슈백이 또 아울렛에 가면 딱 있거든요. 매칭을 하면 정말 완벽한 바캉스 룩이 되지 않을까. 쇼핑 팁, 저는 일단 아울렛에서 굉장히 특이한 걸 잘 안 사는 편이에요. 아울렛에서는 이미 시즌이 지난 상품이기 때문에 뭐 되게 화려한 패턴이나 그때 유행했던 컬러보다는 조금 더 노멀한. 단세 얘기 한마디 하자. 단세 출고가 됐을 때 이제 저희 내부 직원들이 보는 맵이 있어요. 이렇게 출고가 얼마큼 됐다 그날을 기억해요. 너무 안 팔려서. 전 아까 그 단세 보고 그 태종태세 문단세인 줄. 총해서 너무 슬프게도 39,500원. 보통 이 돈이면 친구들이랑 퇴근을 하고 치킨 한 마리에 502잔. 치맥 할 돈이면 이렇게 한 착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저의 룩은 블랙에 수박 기형기. 원래 저는 여름에도 블랙 입는 걸 좋아해요. 좀 더위를 많이 타서 밝은 색이나 컬러 있는 티를 입으면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블랙인데 터링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좀 뭔가 너무 깜장깜장한 느낌은 아닌데 살짝 포인트 들어있는 걸로 레터링을 글씨로 안 읽고 약간 그림? 배열이 예쁘다든지 약간 근데 이것도 약간 폰트도 섞여있고 바지는 레더를 엄청 좋아해요. 완전 가방이고 바지고 그냥 여름에는 약간 달라붙는 거 입으면 쫄끼니처럼 뭐라지? 땀 차고 이러니까 좀 여유 있고 약간 크롭 기장감 좀 편하게 입어봤어요. 에어컨 틀어서 쌀쌀하거나 저녁에 밤에 약간 애매할 때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좋아하는 컬러가 블랙이랑 레드 좋아한다 했는데 컬러를 먼저 체크를 해요. 또 피팅 언니들이 조금 날씬하잖아요. 근데 그 언니들 입었을 때 뭔가 살짝 여유 있는 거 그 위주로 이렇게 딱 이제 나랑 입었을 느낌 괜찮겠다 이런 거 고르고 이제 아까 말했던 느낌 해석보다는 약간 여기에 들어가 있는 프린트의 느낌 같은 거 보고 구매하는 편입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티셔츠의 느낌을 한마디로 하자면? 이 티셔츠의 느낌? 뭔가 강렬한데 평범한데 강렬한데 위아래 합쳐서 놀랍게도 27,800원. 저 뿌링클이랑 치즈볼이랑 치킨값에 한착. 네, 맛집으로 놀러오세요. 8초 맛집입니다. 앞서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비 컬러가 좀 예뻐 보여서 이런 버킷햇도 있고 약간 이런 와이드 슬랙스가 아울렛에 있더라고요. 되게 좀 요즘스러운 핏인데도 그리고 좀 잘 어울리는 약간 코튼 소재, 좀 내추럴한 소재로 이렇게 위에 셔츠까지 코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모자를 평소에 좀 퇴근할 때 눌러 쓰고 그렇게 다니는데 궁금한 게 혹시 퇴근길에 모자를 쓰시는 이유가 뭐죠? 약간 숨고 싶은 그런 심리. 예. 약간 너무 좀 트렌디한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왜냐면은 사실 온라인에서 보는 게 실제로 받아봤을 때 또 느낌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안전빵으로 좀 베이직한 느낌의 상품을 좀 고르는 편이고 베이직하지만 약간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내가 실물로 봤을 때 어느 상상이 좀 된다 싶은. 제일 중요한 게 핏인데 저는 모델들이 일단 입고 있는 핏과 그리고 솔직히 현실적인 좀 체형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치수랑 인치 같은 거 많이 참고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옷이랑 좀 많이 비교를 해보는 편입니다. 이미 지난 사실 시즌이기 때문에 너무 트렌드한 것보다는 좀 베이직한 상품 위주로 고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57,000원. 오늘 건강에 발로 찼어요? 오늘은 갑작스럽게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잘한 거 같죠? 그죠? 예. 저희가 준비한 컨셉이랑 착장 어떠셨나요? 잘 찍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엔 또 새로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 새로운 이벤트가 뭐냐면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 옷 설명하면서 어떻게 어떤 팁을 가지고 옷을 각자 구매하는지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의 팁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작성해 주시면 그분들 중에 골라서 선물을 드릴 거예요. 과거를 털었지만 상품은 신상을 드리겠습니다. 오. 예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저희 뭐 까먹은 건 없겠죠? 네, 온라인 아울렛 할인율도 아주 훌륭하지만 이런 기회는 순식간이잖아요. 지금 이게 라스트 피스 제품들이니까 늦으면 큰일 나죠. 아직 짝꿍을 찾지 못한 아이템들이 많으니까 많이 많이 아울렛을 방문해서 옷들에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